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먹거리부터 볼거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이곳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공구상가를 리모델링한 국제시장 609입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가게는 아주 특별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직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페어 168은 국제시장 청년몰에 입점하고 있는 청년 상인이고요. 뭐 이제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브랜드도 있고 저희가 유통하는 브랜드도 있고 뭐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 그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네 가게입니다. 근대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사진관부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공간까지 직접 체험하며 이곳을 즐겨볼 수 있는데요. 전주에서 왔는데 우선 부산에 와서 이렇게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와서 체험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었고요. 전통이 묻어나 있는 간단한 쿠키와 호두 과자는 꼭 맛봐야 할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쪽엔 옛 모습이 가득 담긴 카페가 있는데요. 맛과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시장에서 그 시절의 추억거리와 함께 활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 시절 추억을 느껴보기 위해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친구, 연인,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국제시장 609로 놀러 오세요.